연애한다? 완전 고맙죠. 완전 땡큐지. 조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그 외국인이 생각하는 거랑 한국인이 대변하는 그런 거랑. 그래서 일반인 여자친구면 그 꽃다발을 들고 콘서트 시작하고 난 후에 느긋하게 입장을 해서 문자를 보낸다. 막 이런. 아~ 외국인이라서 우리 다 잘 몰라. 안녕하세요. 모로코에서 온 오메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HG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나은이라고 하고요. 미래소년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가 네개, 오네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흔히들 잡덕이라고 하죠. 네. 몬스타엑스 분들, 뭐 여기 BTS, 뭐 미로소년 분들, 에이티즈, 네, 다 좋아하고요. 아이브, 뉴진스, 임영웅 다 좋아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아만다입니다. 저는 BTS 중심으로 좋아합니다. 한국 아이돌 하면 BTS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그렇게 유명해지고 나서 좋아하게 됐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저 솔직히 원래 엑소 팬이었거든요. 근데 엑소는 이제 입대도 했고 활동 이렇게 많이 하진 않으니까 점점 BTS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백기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위기 상황이죠? 아, 그래요? BTS 다 입대했잖아요. 외국 사람 입장에서만 좋아해봤어서 약간 외국인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한국 사람이 보는 어떻게 보면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이돌 분들이. 그렇죠. 그 느낌이 약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는 일단 아이돌들이 다 멋있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요즘 예능도 잘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멤버가 손동표인데 동표가 요즘에 예능에서 좀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TV에서도 볼 수 있고 무대에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한다면 숨겨주길 바라고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팬들이 알았을 때 속상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룹에 좋은 이미지는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 하거나 숨겨줬으면 좋겠는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그룹 자체에 피해가 가면은 또 맞아요. 매출도 떨어지고 힘드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가네요. 예민한 주제라서 네, 일단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지금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또 엄청나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어떻게 연애를 안 하고 살겠어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 얼굴로 연애를 안 하면. 그래서 약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저도 비슷하게 아이돌도 인간이라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약간 인간적인 그런 거라서 맞아요. 어차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이돌 연애 주제는 자체가 왜 큰 이슈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아이돌이라도 어차피 사람이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직업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거는 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같은 생각. 약간 조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이 생각하는 거랑 한국인이 대변하는 그런 거랑 SNS를 많이 하다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 팬분들은 좀 약간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외국인 분들은 뭐 어때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돌을 생각을 하면은 그분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있어가지고 연애하면 안 된다, 팬분들만 집중해야 된다, 아니면은 좋은 모습들만 계속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강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나의 남자, 나의 여잔데 얘가 다른 사람이랑 만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요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애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연애를 해서 그 본업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그게 제일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연습을 좀 소홀히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노래 연습을 조금 덜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내 가수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이고 걱정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연애도 하잖아요. 뭐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는데 실수를 해도 연애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프로페셔널 하지 못해서 아이돌만 뭐 실수하면은 연애 정신이 쏠려가지고 너 지금 이 실수한 거잖아 이러면서 연예인 분들에게 세워진 이 잣대 자체가 한국에서 너무 빡세서 아무렇지 그냥 별 반응이 없는데 나도 연애하고 싶다 아 진짜 남자친구 언제 생겼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트와이턴 그룹이 소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되돌아보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엑소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카이랑 블랙핑 제니 그 연애 소식 나왔을 때는 약간 슬픈 그런 느낌? 근데 그게 그들이 연애를 해서 슬픈 건 아니었고 그냥 아이돌의 사생활에 침해했기 때문에 슬펐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좋아했던 그룹에서는 없었는데 옆에 친구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너가 좋아하는 가수가 연애한다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쵸 이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이돌이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캐릭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캐릭터 뒷면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 있을 텐데 가상의 인물과 사랑에 빠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깨져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솔직히 덕질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난 아이돌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아이돌에게 약간 좀 바라는 그런 거를 조금만 줄이면 팬도 스트레스 안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도 추가적으로 약간 제 최애는 J-HOPE이거든요 근데 저는 J-HOPE을 아는데 정호석은 몰라요 그래서 약간 그 아이돌 모습이랑 그 사적인 모습이 아예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호석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 유사연의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아 이걸 말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그 아이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유명해져서 TV에 더 많이 나오고 내가 더 많이 볼 수 있고 다양한 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돌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제일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이 유사 연애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업계들이 근데 그게 왜 잘 되느냐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유사 연애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고 다만 나중에 이게 정말 깨졌을 때 본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느끼시지?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이나 이런 소통 프로그램 그런 거 어플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뜸해지거나 이러면은 조금 이제 팬들이 왜 뜸해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커플템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여자 아이돌 한 명이랑 남자 아이돌 한 명이 이렇게 커플템 올리면은 아 그게 그냥 이뻐서 산 걸 수도 있는데 그쵸 그쵸 그건 나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냐면 그 커플 아이템이 약간 완전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화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커플템 많이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죠 멤버 여자친구가 보면 티가 난다는 얘기 혹시 아세요? 아 진짜요? 어?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여자친구면 그 꽃다발을 들고 콘서트 시작하고 난 후에 느긋하게 입장을 해서 문자를 보낸다 막 이런 아 진짜로?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외국인이라서 우리 다 잘 몰라 진짜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가서 막 이거 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아 그럼 다음 어디 콘서트 갈 때 꽃다발 들고 가면 되겠다 있죠. 저는 몇 년 전에
뭐 그때 좋아했던 가수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트로키나 뭐 시위 같은 거는 회사 앞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모습을 보고 굳이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시위를 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는 그건 너무해, 너무해요. 솔직히 약간 너무 과도한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굳이 찾아가서 욕하고 댓글로 그걸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열애 소리 많이 터지면서 팬들이 지금 속상한 마음들을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SNS나 이렇게 트럭을 보내거나 이러는 식으로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가수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예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모로코에서도 약간 아이돌 같은 거도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대해 관심을 하나도 없거든요. 궁금해서 찾아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욕하지는 뭐 시위까지는 그거는 진짜 본 적 없어요. 네, 우리도 모로코처럼 약간 큰일 진짜 아니에요. 약간 근데 우리도 약간 아이돌 컨셉이 없으니까. 카자흐스탄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있냐? 얘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며 그런 거, 그런 거. 그렇죠. 거의 세상이 무너져 가듯이 슬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진짜 제 친구는 진짜 너무너무 슬퍼해서 학교를 못 나왔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연애를 해도 괜찮지만 조금 숨겨줬으면 하는 것도 진짜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문화라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한국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이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 딴 무턱대고 외국은 그렇게 상관 안 하는데 너네 왜 상관하냐 하는 것도 좀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한국 팬의 입장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양측 입장도 다 어떻게 잘못됐다, 맞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토론은 너무 재밌었다. 저는 사실 모로코 있었을 때 한국에 있는 팬분들이 왜 그런 부정적인 방향이 있는지 이해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에 살다 보니 아이돌과 팬들이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든 아이돌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매하는 주제에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한국 팬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순 없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덕분에. 저는 외국 분들은 되게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찬성해주시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돌의 뭔가 신비한 존재 이런 느낌으로 되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못해요. 아 궁금하다. 해도 되는데 들키지 마. 아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해도 되는데 들키죠. 연애한다? 완전 고맙죠. 완전 땡큐지. 그냥 하세요. 연애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나도 소개 좀 시켜줘. 나도 연애하고 싶다.